안녕하세요. 마더텅 순수학 대표강사 최희남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2021학년도 9월 모평 나영 29번 문항입니다. 자, 요 문제를 좀 틀렸던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참고할 만한 문제를 하나 더 알려줄게요. 같은 학년도 2021학년도 6월 모평인데 지금 나영 보는 친구들 요것만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영 29번 문항도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조금 더 완벽하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으실 거야. 그쵸? 네,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흰 공 4개와 검은 공 6개를 세 상자 ABC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거래요. 4개랑 6개 넣을 거예요. 근데 각 상자에 공이 2개 이상씩은 들어가도록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고 같은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각 상자에는 무조건 2개 이상씩 공이 있어야 돼요. 저 조건 꼭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아,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따로따로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흰 공이랑 검은 공을 동시에 생각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세 상자 A와 B와 C 얘네들 다 합쳐서 일단 흰 공 4개랑 검은 공 6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10개가 지금 다 들어갈 거예요. 이거를 이제 A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 B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 C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전략은 뭐다? 흰 공 따로, 검은 공 따로 생각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생각을 해줄 때 누구를 먼저 고려해주는 게 좋을까? 흰 공이 4개밖에 없으니까 흰 공 먼저 생각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쵸? 그럼 이제 이렇게 가볼까요? 자, 흰 공을 나눠줄 건데 흰 공이 얘가 4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가 4개를 가질 수도 있고 B가 4개를 가질 수도 있고 이건 몰라요. 그냥 쌤이 임의로 나눠놓을게요. 그건 나중에 배워주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흰 공이 만약에 4개야. 그 다음에 얘는 없어. 흰 공이 없어. 400. 이런 케이스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흰 공을 한 놈이 3개를 가져. 한 상자가 3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1개, 0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 이제 두 개로 나눌 건데 이제 두 개 남았죠. 흰 공 두 개로 어떻게 배분할 거냐면은 두 개, 영 개 이렇게 배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개가 있었을 때 두 개를 쪼개가지고 한 개, 영 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흰 공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네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네 가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가 400일 수도 있고 040일 수도 있고 004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 400을 뭐하는 거네? 배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순서를 부여하죠. 하지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기 때문에 자, 이때 몇 가지가 되겠다? 이때 이제 3팩 나누기 2팩이 돼가지고 3가지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경우는 뭐예요? 얘는 310을 나누어 갖는 경우이기 때문에 310을 순서 배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맞죠? 그래서 그때는 3팩토리얼 6가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2, 2, 0 같은 것이 두 개 있는 순열, 3팩 나누기 2팩 세 가지. 얘도 똑같겠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3팩 나누기 2팩 세 가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흰 공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자, 이제 검은 공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검은 공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6개를 나눠야 돼요. 근데 우리 조건이 아까 뭐가 있었냐면 각 상자에는 무조건 공이 2개 이상씩 들어가야 돼. 맞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이 0개 0개 있었던 여기에는 검은 공을 무조건 몇 개는 넣어놓고 시작을 해야 돼? 일단 검은 공 무조건 2개는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검은 공을 갖고 있을 건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흰 공이 없으면 검은 공 2개는 무조건 갖고 있겠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검은 공 2개를 먼저 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또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미 다 받은 상태 흰 공이랑 자 지금 조건 2개 셋씩 들어가고 나서 다시 우리가 요 상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 들어갔어요. 흰공 들어가고 지금 검은 공 2개 들어간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검은 공몇 개만 더 집어넣으면 돼? 일단 2개 2개씩 줬기 때문에 검은 공총몇개 있었어? 6개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4개를 뺀 2개를 이제 새 상자에다가 배분시키면 되는 거겠지. 맞아요. 흰공 지금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상자에는 다 2개 이상씩 들어가 있고 그럼 이제 남은 게 검은 공 2개만 남았는데 그 2개는 검은 공이 어떻게 들어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새 상자에 넣기만 하면 돼. 이해돼요?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이죠? 서로 다른 3개의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선택한다? 2개를 선택하는 가짓수랑 똑같겠죠. 이게 무슨 얘기야? 만약에 얘가 만약에 2개고요. 2, 0, 0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A 상자에 들어가는 것은 흰 공 4개와 검은 공 2개가 추가돼서 6개. 그 다음에 B 2개, C 2개 이렇게 배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만약에 얘가 1이고 1이고 0으로 배분이 됐어. 그 얘기는 A 상자는 실제로 여기서 검은 공 0개와 흰 공 4개에서 4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검은 공 2개와 여기서 검은 공 1개가 더 추가돼서 3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C 역시 3개가 만들어지는 검은 공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짓수를 세워보겠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때는 3과 아까 이런 흰 공에서 만들어지는 가짓수와 그 다음에 방금 검은 공을 분배했었던 나눴었던 그 가짓수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곱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네,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검은 공을 누구한테 넣어놓고 시작을 해야 돼? 이때는 이 0 아무것도 없는 얘한테 두 개를 주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지. 맞죠? 그럼 이제 검은 공이 몇 개가 남았니? 검은 공이 두 개를 이제 써버렸으니까 검은 공 4개가 남았어. 그럼 이 검은 공 4개는 세 상자한테가 아무렇게나 줘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한 개 받은 애도 있었어. 맞죠? 근데 두 개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얘한테도 한 개는 또 줬었어야 되는 거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몇 개 가지고서는 세 개 가지고서는 이제는 상관없죠. 검은 공 세 개를 어떻게 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지수가 모였었다. 서로 다른 세 가지 중에서 세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가지를 뽑자. 세 개를 뽑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역시나 흰 공이랑 검은 공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곱하기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느낌 맞죠? 자, 세 번째는요. 0개 가지고 있는 얘한테 검은 공을 먼저 두 개 줘놓자. 나머지 다 지금 두 개씩인 거니까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어요. 괜찮아. 그럼 이제 검은 공 몇 개 빠졌으니까 두 개 빠졌으니까 검은 공 네 개 가지고 세 상자에 분배시켜주면 돼. 맞죠? 그래서 그 가짓수가 뭐였다? 서로 다른 세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자, 네 개를 뽑자. 그 상황이랑 똑같았습니다. 맞죠? 마지막. 이 상황은 한 개 한 개 가지고 있는 요 상자에다가 검은 공 한 개씩을 추가를 해놓자. 그래야지 두 개는 갖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 검은 공 두 개가 지금 빠졌으니까 역시 또 서로 다른 세 개 중에서 세 종류들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를 뽑자. 이 상황이랑 똑같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모여주기만 하면 된다. 더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계산 한번 해볼게요. 3 곱하기 3 더하기 2 빼기 해주시면 얼마죠? 4죠? 4C2. 4C는 6이 될 거니까 요 18가지. 그 다음에 얘는 5C3이죠. 6 곱하기 5C3은 5C랑 똑같은 거니까 10가지. 그래서 얘 60가지. 그 다음에 얘는요. 3 곱하기 7 빼기 1, 6C4, 6C2랑 똑같으니까 15가지, 45. 얘도 똑같잖아요. 그쵸? 완전히 똑같으니까 얘도 45가지가 되겠다. 따라서 얘들 다 더해주시면 45 더하기 45 해주면 90이 될 거니까 150. 거기다가 18 더해주는 거니까 우리의 정답은 168가지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